안녕하세요. 캠핑장에 모닥불 한번 피워보겠습니다. 지금 모닥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분봉을 뗄 불을 피워야겠죠. 자, 포토샵에서 모닥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펜 도구에 가셔서 세 번째 곡률 펜 도구를 찾고요. 여기서 하나 찍으세요. 동그랗게 찾겠습니다. 필터에 가셔서 렌더 불꽃 여기서 불꽃 상태를 5번 다양한 각도의 여러 불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를 어느 정도 길게 하시고 길이의 의미하는 이거를 켜주세요. 보시스러면 이거 들어가 볼까요?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켜주세요. 두 개를 다 켜시고 하게. 네, 한번 일단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. 새 레이어를 하나,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. 빈레이어를 만드시고 이거를 FX에 가셔서 홈홀합 옵션을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색상 닫기를 누르세요. 그 다음에 투명 모형 레이어를 체크 끄세요. 그리고 확인 브러쉬에 가셔가지고 브러쉬에 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이렇게 황색 정도 색상을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 불씨를 만드는 겁니다. 지금 불씨를 지금 불씨를 지금 이 정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